안녕하세요. 무한 독서. 네, 마이크입니다. 이번에 같이 본 책은요, 유명한 책이죠. 조정래 선생님의 정글만리라는 책입니다. 세 권이긴 하지만 제가 최근에 어려운 책만 계속 읽었더니 정말 술술 넘어가더라고요. 좀 그래서 세 권인데 제가 이틀 만에 다 읽었고요. 역시 오랜만에 소설책을 읽으니까 좋네요. 그리고 이상하게 최근에 계속 중국에 관련된 책을 읽는 것 같은데 아마 당분간은 너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하지만 그만큼 중국이 중요하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조정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뭐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. 워낙 뭐 유명하신 분이고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. 저는 조정래 선생님의 책은 군대 있을 때 태백 산맥을 읽어봤고요. 그때는 워낙 그 책이 스케일도 크고 임팩트도 강해서 정말 대단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, 이 정글만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하지만 좀 더, 우리가 읽기 쉽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있으시고, 아리랑은 제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,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고 안 읽었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정글만리는, 2010년 정도의 배경으로 중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고요. 등장인물로는 종합상사 부장과 베이징대 유학생, 그 사람들의 주변 인물, 뭐 사업가, 그리고 중국인 몇 명이 나오는데, 지금 그때 당시 중국의 생활 모습, 그리고 뭐 사회적 상황, 정치, 경제, 문화, 이런 다양한, 그리고 사람 관계까지 다양한 그 정말 실생활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잘 다뤄주고 계시고요.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딱한 가지였어요. 조정래 선생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중국에 관한 설명서를 써주셨구나. 네, 그래서 이 책은 정말 그대로 중국을 알수 있는 설명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입문서 같은 느낌이고요.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고, 그러지만 나뭐 방대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들이 대부분인데, 이 책만 읽으시면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상식은 다 생기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거는 정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것 같은 그런 책이고요. 책에도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, 세계 경제를 집어삼키며 세계의 중심이 된 중국의 급부상, 수천 년 국경을 맞댄 우리는 친구인가 적인가,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탈바꿈한 중국, 뭐든지 크고 뭐든지 넓고 뭐든지 많은 그곳에서 벌어지는 한국, 중국, 일본 등 각국 비즈니스맨의 생존 전쟁, 다층적인 중국 경제 실상과 수천 년 역사와 문화까지, 전방위적 자료 조사와 2년에 걸친 현지 답사로 중국 곳곳의 변화를 생생하게 써내려간 소설적 탐험. 네, 딱 적혀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. 하지만 뭐 완벽하다고 볼 수도 없겠죠. 왜냐면 이 책이 나온 지 10년도 되지 않았지만, 중국이 워낙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5, 6년 정도밖에 안 지났지만 많은 상황도 바뀌었어요. 그만큼 중국이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요. 그리고 일본 비즈니스맨을 좀 약간 뭐 많이 디스를 하시고 한국 종합상사 비즈니스맨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, 그때 당시는 좀 그런 면이 없진 않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또 반대로 한국이 사드 보복을 많이 당하고 있고, 그리고 일본 비즈니스가 위기를 잘 버티고 계속 대처를 잘해서 오히려 지금 다시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그거는 지금 상황이고, 약간 예전 이야기긴 하지만 여기 있는 책을 다 이해를 하시면 그 어쨌든 흐름이랑 맥락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한국과 뗄래야 뗄수 없는 중국,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앞으로 미래에서도 그럴 중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고 생각을 많이 해주게 하게 만들어주는 조정래 선생님의 장편소설 정글만리였습니다. 네, 이 책은 사실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 읽어봐야 될 그런 책이네요. 네, 그러면 전 다음에 또 좋은 책을 찾아뵙겠습니다.